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내로라는 대한민국 대표 건치남 건치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름다운 미소를 자랑하는 이백, 이름하여 대국민 구강건강지킴이 오큐 서포터즈. 저희 집은요, 애정의 표현이요, 치약자죽이에요. 그만큼 이 닦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강건강에 대한 좀 홍보를 하려고 해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대. 플라그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이 이번엔 전라도에 떴다. 연락받고 찾아간 전라도의 한 대학병. 오늘 이곳에서 색다른 어큐 캠페인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시작부터 장르의 분위기가 이토록 끈 달아오른 이유. 바로 배우 김영민 씨의 깜짝 등장 때문이다. 오큐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전라북도가 구강관리 으뜸 지역인 오큐 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데, 최근 들어 구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구강건강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가 나섰다. 입을 더 쫙. 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료 구강 검진 기회. 홍보대사 김명민도 한 자리 꽤 차고 샀는데. 아, 선생님 지금 이분의 건치 개수가? 예, 23입니다. 23개요? 네. 나이가 지금 죄송하지만 21이시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여성분이시니까 21세, 건치 개수가 23개. 55점이네요. 아, 지금 이 전라북도 지역의 그러니까 오큐 지수가 48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5점이면 평균은 윗도는 괜찮으신 편이죠. 건강 30. 그 자랑스러운 얼굴 좀 이렇게 가리지 마세요. 아니 평균을 윗도는 지금 권치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아니고. 구강 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큐 지수. 이는 연령 대비 구강 상태에 대해 100% 환산율로 나타낸 것인데, 건강한 치아 개수와 나이만 있다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구강 상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누가 하실까요? 아, 누워 계시면 편하시면 누워 계셔도. 전라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큐 지수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다들 관리들을 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대사로서 아주 뿌듯하고 기쁘네요. 네. 그 시각 때아닌 모교를 찾은 한 서포터즈도 있었으니 성천 후배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달려온 어큐 서포터즈 오정혜. 우리네 가슴 속엔 수신 화술이 하는 사람 목소리 물론 중요한데요. 목소리 성대가 거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치아예요. 이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목소리가 이와 이 사이로 새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맞아요. 막아야 될 힘을 치아가 막지 못하면은 화술이 강약 조절이 힘들잖아요. 평소 소홀히 하는 구강관리는 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 남자다 보니까 빠르게. 강하고 빠르게 했습니다. 양치를요? 섬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과연 스피드와 힘만으로 음식물이 깨끗이 제거됐을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평소 양치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늘 하던 대로 구석구석 양치질을 해주고 손톱보다 작은 시약을 이용해 플라그가 얼마나 깨끗이 제거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예쁜 얼굴만큼이나 깨끗한 치아 상태. 하지만 앞에 친구하는 날이 군데군데 양치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는데, 분명 똑같이 3분 동안 양치질을 했건만 시약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 바로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이다. 칫솔을 놓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와 잇몸 경계에 45도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손목을 돌리시면서 한 부위당 10번 정도 같은 부위를 계속 닦아야 돼요. 특히 치태가 끼기 쉬운 어금니의 경우 다른 치아의 2배 이상의 꼼꼼함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양치의 마무리는 혀를 닦아